안녕. 안녕. 안녕, 안녕. Te amo, Gyu. Gracias. 아니, 오늘 졸업 관련된 뭔가 영상 이런 게 많아서 뭔가 슬쩍 잠깐 얘기하려고 인스타를 한번 켜봤습니다. 처음으로. 어색하시죠? 저도 좀 어색하네요. 예, 지금 회사입니다. 지금 연습이 끝나고 회사로 왔습니다. 오늘 졸업 파티였습니다, 정말. 저도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 영상도 올라갔고, 라이브도 했고, 예, 가서 또 촬영도 하고 막 이래서. 저녁 먹었습니다. 저녁 파스타 먹었어요. You're so pretty. Thank you. But I'm cool. Yeah. 착장이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저그 조로 이제 연습할 때 연출님께서 좀 뭔가 이렇게 셔츠나 이런 걸로 핏되게 입고 바지도 좀딱 붙는 거 입고 하면은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입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살 조금 빠졌지, 살 빼고 있습니다. 살 빼고 있습니다. 많이 못 뺐고, 한 일주일 동안 지금 2kg? 좀뺀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졸업 기대 중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머리가, 제가 막 가면도 써보고 막 그래갖고 다 망가졌어요. 오늘 이렇게 잘생겼어. 오늘 헤어 메이크업 쌤께서 이쁘게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벌써 다음 주입니다. 졸업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보신 분들 중에 넘버 어땠어요? 넘버 괜찮았어요? 넘버가 특히 좋았나요? 진짜 그 넘버들 뿐만 아니라 비밀에 쌓여져 있는 넘버가 정말 많습니다. 들으면 이제 와 이런 넘버도 있었어? 하는 넘버가 진짜 많아서 아직도 떨리냐고요? 아 공연 중에도 떨려서 아 같이 춤췄어요? 좋습니다, 넘버가. 진짜 저희가 98%가 다 라이브 무대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악기가 연주를 해서 나오는 거여서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매번 볼 때마다 약간 조금씩 박자가 조금씩 더뭐 이렇게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막 그래서 보실 때마다 재밌을 거예요.
재밌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 나누다 연습하러 갈 겁니다. 아, 피아노 연습해서 다음에 피아노로 오시겠다고요? 죄송합니다. 졸업에 피아노가 없습니다. 다른 악기 연습해주세요. 아, 연습해야죠. 오늘 이제 노래 부른 것도 다시 한번더 불러보고, 대본도 보고, 또 이제 다른 것도 연습도 하고, 노래랑 춤도 하고. 정말 룸바, 뭐라, 플라밍고, 춤이 어렵습니다. 뭔가 되게 뭔가, 제가 추던 춤과는 달라서, 쉽지 않아요. 했던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원, 투, 쓰리,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아까 보시면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 근데 재밌을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없나요? 아, 이거 뭐, 물음표,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오는 건가? 어, 여기 뭐 이런 게 있구나. 신기하네요. 졸업 오디션 비하인드요? 제가 여기 좀 늦게 추가 캐스팅이 된 거라 오디션은 따로 봐서 들어갔습니다. 영상으로. 또 연락도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최애 넘버요? 최애 넘버, 저 밤볼레오라 하고 싶지만, 호프라고 하겠습니다. 호프라고 할게요. 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저희 조로 디에고는 바일라메와 호프를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밤볼레오가 워낙 또 강한 임팩트의 곡이어서, 쉽지 않습니다. 아, 호프 그렇게 열심히 불렀는데. 볼수 없었나. 딱 하면 돼. 뒤에서 밤볼레오! 한 순간. 듣는 순간 바로. 하지만, 열심히 부를 겁니다. 전제 넘버를 사랑하거든요. 정말, 가면요? 가면, 지금도 피팅 계속 하고 있습니다. 커가지고 계속. 조로가 공연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조금 노래를 들으면은 막 되게 신나고 에너지틱한 곡들이 많잖아요. 약간 발라드 형태처럼 그런 멜로디가 리듬이 느린 곡들도 에너지감이 엄청 세서 들으면서 놀라실 거예요.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잘 하고 있나라는 저는 의심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제 노래를 들으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내뱉고만 있으니까. 그래서 점점 더 열심히 내뱉으려고는 있는데 다른 선배님들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해요. 근데 재밌을 겁니다. 선배님들 정말 잘해요. 선배님들의 노래를 제가 들을 때마다 점점 제가 작아집니다. 같은 배우 선배님들도 워낙 잘하시고. 그쵸, 제가 또 전체 막내입니다. 칼싸움 20번은 조금 과장이고. 근데 칼싸움이 많긴 많아요. 적은 편은 아닙니다. 보시는데 재미가 좀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한 무대에 올라가다 보니까 막 꽉 차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와 좀 즐거움이,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클 겁니다. 뭔가 쩐타냥, 달타냥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칼을 제대로 배워서 칼싸움을 하는 친구라고 생각은 전 안 해요. 그냥 뭔가 순간의 기질과 센스가 좋은 그런 변칙적인 칼 기술을 많이 쓰는 친구인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디에고 조로 역할 같은 경우는 좀 정석적으로 칼을 쓰는? 좀 뭔가 이렇게 태부터 다르게 칼을 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자세부터가 좀 다른 칼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드백과 좀 만들어가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캐릭터 해석을 제가 사실 종영이나 재찬이나 아니면 세윤형 기석이만큼 이렇게 드라마 캐릭터 연기할 때 잘 분석을 못해요. 그 우리 멤버들에 비하면 멤버들이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세현이 형도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종영이도 그렇고, 재찬이 기석이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깊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게 좀 약해서 캐릭터 해석 잘했다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이번에도 멤버들한테도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아니, 원래 배타로 가자가 메인 그런 대사가 아닌데 오늘 그냥 뭔가 유독 그렇네요. 유독 좀 많이 했네. 배터리가 없다고. 네. 저는 항상 뭔가 이렇게 연기할 때 칭찬받는 게 보통 해주시는 칭찬들이 이제 저거 뭐냐, 넌 되게 겁이 없다, 잘하든 못하든 알든 모르든 일단 해보고 본다 이러셔가지고, 그건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칭찬을 많이 받는데 그 말고는 저는 칭찬받는 게 없어서 아직 멀었습니다. 멤버들만큼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저 은희 때 욕 안 했어요. 저 욕 안 했습니다. 아이, 또 오해가 생기면 안 됩니다. 저 욕 안 했어요. 조금 좀 그런 험한 언행이지 욕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 항상 원해주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식이요? 아, 저 저번부터 삼겹살에 비빔면이 너무 먹고 싶어요. 네, 너무 먹고 싶어요. 아니, 저 그만 안 했어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고기에다 비빔면 진짜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조로데이여 가지고 그냥 또 헤어메이크 오랜만에 한 김에 살짝 켜봤습니다. 조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제가 오시면 신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행복하게라기보단 흥겹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꼭한 번씩 놀러 오십시오. 한번 시간 될때 한번 보러 오세요. 셀카 타임이요? 오케이, 가기 전에 셀카 타임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조로스러운 게 뭐가 있으려나? 조로는 약간 난좀 느끼하다 생각해서 이런 거 해야 되나? 오늘 와줘서 고맙고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일주일 조금 더, 한 8일 일주일 남은 것 같은데 거의 한번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많이 찾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멋있게 하나 만들어내고 당당한 모습으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저의 조로 오늘 정말 제 생각엔 조로데이라 생각을 하는데 조로 오늘 하루 동안 오늘 하루를 조로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조로 대본과 함께 사라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다. 오늘 여러분 늦은 시간 너무 늦게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 또 날이니까 파이팅해서 또 일찍 자고 내일 또 우리 파이팅 넘치는 하루를 보내보자고요. 다들 와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또 올게요. 안녕. 아, 전 이름 대신 사인했습니다 대본에.